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온도는 일정해야 된다. 이거는 통제 변인이에요. 변인 통제를 시켜야지 다들 숙연숙해서 이런 관계가 어찌 나오겠어요.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이렇게 반비라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한다. 그리고 압력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PV는 뭐 또는 P1, V1은 P2, V2. 이거는 지금 곱하기죠? 예,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압력이 P1일 경우에 지금 그래프에 닿는 쪽을 딱 보니까 V1,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이죠. 그런데 압력이 바뀌었어요. 높아졌단 말이에요. 압력을 P2로 했을 때, 뭐 2기압으로 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그러면 이것만큼의 면적이 되는데 아까의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온다. 일정, 상수, K로 표현도 할수 있다.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PV는 뭐예요?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그래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피일 때도 그렇고 또는 압력일 때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래프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부피분의 1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럼 부피분의 1일 때는 PV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압력은 부피분의 1에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살짝 바꿔서 V로 바꿔주면 여러분들 걸리면 안 되겠죠? X, V분의 1이다 해서 보일 법칙은 지금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초코파이 얘기도 간단하게 했는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진공 용기예요. 그리고 이 용기 안에는 초코파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를 좀 빼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나요? 지금 초코파이가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안에 있는 이 머시멜로우가 그 공기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점점 커지는 현상이 보이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공기를 원래 상태대로 압력을 높이니까 초코파이 모양이 줄어들었죠. 이번에는 초코파이 대신에 풍선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의로 압력을 낮춰봤습니다. 풍선이 점차 크기가 커지는 걸알수 있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한다. 자, 다시 한번 압력을 높여보기 위해서 공기를 조금 주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풍선의 부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는 줄어드는 보일 법칙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풍선을 상공에 띄우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풍선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부피가 커져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탈때뭐 외과형 수술을 했으면 뭐 2주 정도 후에 타세요 하는 얘기가 이런 법칙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온도가 지금 0도씨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요. 부피는 어때요? 처음 초기 부피. 이 초기 부피는 이제 0도씨일 때 부피가 이만큼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온도가 1도, 1도 증가하면 273분의 1쭉 증가해서, 이만큼, T도씨만큼 올렸더니 그때의 부피가 이만큼이 됐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얘가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273분의 1씩 부피가 감소하겠죠. 근데 부피가 감소하면 쭉 내려갈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는 말이죠. 실제 기체에서는요. 이게 쭉못 가요. 오히려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디가 되느냐? 액화되고 또 응고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은 만들지 못한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액화되고 응고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상기체 같은 경우 여기까지 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73도씨, 이거 절대 0도 K라고 하는데 이 온도에서는 부피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도까지 만들면
기체의 부피가 없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수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부피가 V0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V0가 되고 싶다. 얼만큼 올라가야 될까요? 273분의 1, 273분의 2 할 거예요. 자, 여기가 273도 증가되면 V2, 2V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온도를 273도만큼 올리게 되면 이거는 원래 상태의 부피보다 두 배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